빅테크와 금융권의 힘겨루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평평한 운동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빅테크에 기울어진 여건을 바로잡을 거란 얘긴데요. 빅테크는 곧바로 자세를 낮췄고 금융권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정현 기자입니다. 빅테크와 금융지주의 플랫폼 총괄 임원을 불러모은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넓고 평평한 운동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금융권의 좁은 사업 영역을 우선 확대하고 빅테크에 대해선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으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는 얘기입니다. 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에 불합리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한 금융 플랫폼 영업 환경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 원장은 금융권의 부수 업무와 규제 예외 샌드박스 등 신사업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금융권의 혁신 노력을 돕겠다고도 했습니다. 반면 빅테크 수수료는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정 원장은 간편 결제의 합리적인 수수료 기준과 공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페이의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사보다 두세 배 높고 정치권의 요율 인하 압박도 없습니다. 당국 수장이 수수료를 언급하자마자 빅테크가 자세를 낮췄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는 오는 31일부터 가맹점 수수료율을 최대 0.3%포인트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금융권은 당국의 확고한 입장 표명을 반기고 있습니다. 간편결제와 인터넷 은행 진출로 빅테크는 금융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금융사는 출자 제한 등에 묶여 비금융 진출이 쉽지 않습니다. 비금융 회사에 대한 15% 출자 제한도 완화해서 앞으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국민들께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달앱 등 생활 서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을 신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융권은 올해가 영역 확대의 원년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